실습 위원과 이야기 나눠볼 간밤의 미국 뉴욕 증시의 상황,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꺾이지 않으면서 다우지수와 S&P500이 2년 만에 최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38.57로 마감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투매 속에 시장 변동성을 해체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입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확장세로 전환했습니다만 경기 침체, 엔화 강세, 준동의 긴장감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미국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간밤에 미국이 어떻게 마감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일단은 하락세는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신의원님, 일단은 계속 좀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근데 양호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어제 밑꼬리를 굉장히 강하게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증시는 밑바닥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가 걱정이죠. 지금 사실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지금 기술적인 어떤 추세를 훼손하지가 않았어요. 네. 추세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오른 부분 때문에 지금 그 한 번에 빠져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랑 주가는 동행을 하고 금리가 오르는 순간이 좋은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좋은 순간인지 알지 못할 뿐이죠. 자, 지금 금리 인상이 멈췄잖아요, 이제. 네. 금리 인상을 할 퍼센트는 거의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단기 고점은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금리가 지금 그 내려가는 순간이 오면은 오기 전에 이미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과거에도 지금 똑같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나라에서 우리 이제 힘들다고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빠요. 그래서 급락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그 피벗을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네. 금리 인하라는 피벗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경제 지표가 나쁘니까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네.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뭐하러 바랍니까?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주가가 경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주가는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멈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주가의 고점이 나올 타이밍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명심을 해야 될 것이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은 S&P 500보다도 더욱더 S&P 500보다 굴뚝주보다는 더욱더 IT나 트렌드한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더 심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상승하는 거죠. 지금 뭐 공포지수 얘기 나왔지만 그동안 너무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공포지수가 올라야 어느 정도 오르는 시점이 돼야 바닥이 나와요, 지금. 네. 공포지수가 그동안 너무 평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 30 정도 된다고 하면 이 그 고점이 나올 겁니다. 네. 주가로서는 저점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2022년도에 30대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 시점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순간까지는 조금 조정이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고점과 저점이 바뀌는 순간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이게 공포지수고요. 지금 나오고 있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차례가 온 거다.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 온 거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 많이 거품이 커졌고 주가가 오르게 했던 것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인공지능이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돈을 네. 이렇게 때려붓고 있는데 과연 돈을 언제 벌 것이냐. 실제로 그럼 인공지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회의론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의 조정에 영향을 줬다 보세요? 아니 근데 그게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네. 지금 무슨 회의론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네.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지금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100% 이상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빨리 상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게 이격 조정이 일어나서 그런 건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뭐가 근본적인 부분이 훼손되진 않죠.
근본적인 부분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주가가 기본적인 어떤 그 근본적인 내용보다 빠르게 움직인 부분이 약간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을. 속도 조절을. 그러니까 강아지가 건강한 강아지예요. 네. 근데 핫도그를 보고 흥분을 한 것뿐이죠. 잠깐 케찹 묻은 핫도그가 떨어져서 흥분해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이 강아지는 계속 뛰는 강아지예요. 노쇠에서 다리를 다친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양호한 조정인데 그것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아시아 증시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엄청난 그 급변동이 일어나는 이 그 증시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미국 증시는 너무 건강해 보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록히드 마틴 같은 거는 신고가예요. 지금 방산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그니피 예를 어제 뭐 그건 말고도 ASML 홀딩스나 AMD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램 리서치나 이런 반도체계 몇 개가 올랐더라고요. 밑바닥에서 네. 8% 9% 하락을 하다가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네. 밑바닥에서 10% 이상 급등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급등을 했죠. 네. 예를 들어 ASML 홀딩스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ASML 홀딩스 이 지금 저기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지금 정확하게 20개월 선에 지지를 받고 끝났거든요. 네, 네. 지금 20개월 선까지 정도의 조정이면 충분히 나왔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신 의원님은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ASML이나 램리서치, AMD 이런 종목들은 또 반등이 나왔다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떤 좀 하방 지지선을 형성을 해줄 수 있는 힘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또 뭐 어쨌든 시장이 한번 무너졌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발 경기 침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간밤 미증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 넘게 급락을 한 채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6가지 종목들도 2에서 4% 내림세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내 섹터, 바로 반도체겠죠. 특히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강력한 매도를 시연했는데요. 그로 인해 지수단 전체가 좀 끌어내려가는 하루였습니다.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9%가량 하락했고 삼성전자 역시나 두 자릿대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2거래일째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미 반도체는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개별 종목이 한미 반도체였고요. 이 거래일간 9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순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소페타시스를 향해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종목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13%가량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에서는 다섯 번째로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을 향해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테크잉을 향해서도 매수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외국인의 매수와는 상관없이 두 자릿대 낙폭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에서 매도 물량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3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면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수혜가 입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실적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상황의 악재가 많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이겨내지는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는 이럴 때 좀 어떻게 좀 현명한 전략을 잡아야 되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 국내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우리 시장 뭐 충격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뭐 전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급락을 맞았는데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했고요. 자, 그럼 신 의원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서 우리 시장의 영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 의원님은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의 이유가 맞아떨어지면서 조정, 건강한 조정을 받은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엔비디아 차트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네. 지금 뭐 추세 훼손이 된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10개월 선까지 이격이 너무 벌어진 나머지 10개월 선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 ASML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선까지 조정을 했으니까 엔비디아보다 약하죠. 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덜 벌어진 거죠. 지금 밑에 RSI가 나오고 있는데 과열권에 진입을 한 게 얘는 겨우 닿았어요. 이게 과열권이 70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70에 살짝 닿잖아요, 얘는. 네. 엔비디아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엔비디아는 아예 여기 색깔이 완전 칠해질 그쵸. 정도로 위에 갔죠.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과열권에서 나오려고 나왔죠. 이게 수치상으로는 69.3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빰빰 빠져 나오면서 10개월 선까지 조정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많이 과열권에 있다가 지금 빠져나오면서 지금 조정을 10개월 선까지 마친 경우고요. ASML 홀딩스는 10개월 선까지 마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나요? 약하니까 10개월에서 20개월 선을 지금 깨뜨리기 직전이죠. 이건 과열권조차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누누이 몇 번을 말했죠. 네. 지금 이미 그건 지난 타이밍인데 왜 그러냐면 이건 확률이거든요. SK하이닉스가 과열권에 접어든 때가 지금으로부터 10년간 몇 번이나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어요, 지금? 몇 번 없네요. 맨날 이런 거를 말했죠. 2014년에 한 번 있었고요. 2015년, 2017년, 2018년, 2021년, 2024년입니다. 10년으로 따졌을 때 다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거든. 10년 동안 여섯 번이야. 1년에 네.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거. 1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과열권에 접어들었을 때 이거를 좋다고 20만 원에 매수를 하면은 10년 만에 그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0개월 선을 깼죠. 엔비디아보다 약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10개월 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있는데. 10개월 선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는 10개월 선에 살짝 닿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저기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 SK하이닉스도 반등을 하겠죠. 근데 반등에 시작하는 레벨이 다른 것이죠. 네. 엔비디아는 10개월 선에서 살짝 떠서 다시 반등하는 거고 그러니까 힘이 세겠죠. 밑바닥에 이동평균선이 더 많으니까 SK하이닉스는 10개월 선을 깨고 20개월 선이 닿기 직전에 있죠.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올라가도 10개월 선이 머리 위에 있겠죠. 삼성전자는요. 더 밑에 레벨이 있죠. 삼성전자는 아예 20개월 선을 붕괴시키고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20개월 선이 머리 위에 있고 10개월 선이 머리에 있고 5개월 선이 머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항을 받을 수 반등을 있다. 하더라도 그쵸. 미국 장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의 반등폭이 적으면 순서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서대로 더 저기 작을 수밖에 없고 네. 폭이, 반등폭이. 근데 그러면은 아직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평선 도달 못했다고 했잖아요. 하락으로 내려가는 거에. 네. 그러면 엔비디아 하락, 추가 하락 여력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세다고 봐야 되죠. 세다고 10개월 선에 닿기 이전에 꼬리가 생겨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단기 조정은 마쳤죠.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전 고점을 벗기고 한 번 더 가면은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네.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봉이 꺾이고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에서 이미 얘는 한 번, 두 번 이게 만약에 이게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아까 전에 그거랑 대입해서 봐도 똑같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타이밍이 왔으니 5.5에서 멈췄잖아요. 5.5에서 지금 계속 멈추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금리 인상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서 전격 금리 인하를 긴급으로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내려야 있죠. 된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금리가 빨간색인데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주가는 금리보다 느린지 선행인지 후행인지 그때는 때때마다 틀리지만 팩트는 그거예요. 금리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럼 주가도 꺾일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엔비디아도 지금 마찬가지로 생각해야겠죠. 만약에 지금 힘을 다해가지고 만약 130달러를 벗기고 신고가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단기적으로 마지막 불꽃 랠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뭐 대표적으로 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한번 진단을 해봤어요. 어쨌든 금리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신의원님은 좀 건강한 조정을 받는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미국 시장의 상황, 간밤에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우리가 어떻게 하락을 멈추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